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나는 더 높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송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 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네.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 드리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좀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드웨어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제가 직접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자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건 역시도 또한 복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에선 우리가 자주 아주 귀에 익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왜 여러분들 뭐 큰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사장실, 무슨 회장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TV 드라마나 왜 그런 데 나오잖아요. 큰 그 사슴 같은 거 목을 댕강 잘라다가 큰 뿔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걸어놓고 그걸 우리는 박제라고 그러죠. 박제. 사장이나 회장 자기의 어떤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장식을 걸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박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사복음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나가죠. 오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천주교 신자라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아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단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에게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이 베드로와 안드레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레아, 거기는 큰 호수가 있었고 그래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어촌을 이루어서 살아갔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를 불렀다면 뭐라고 그러셨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나는 너를 가구를 깎는 목수가 아니라 사람을 깎아 완성시키는 목수가 되게 하겠다 하지는 않으셨을까? 혹은 요리사였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는 음식 맛을 내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람의 참맛을 내게 하는 요리사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진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나의 직업,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살죠. 여기 지금 이 평화방송 공간에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앞에서 카메라 기사분들이, 감독님들이 저를 찍고 있어요. 저분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세상의 복음을 찍는 그런 감독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올바로 응답하고 있는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배를 버리고 갔다가 내 가족 다 굶어 죽일 일 있겠습니까? 혼자 가십시오. 혹시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뒷전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시몬과 안드레아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못할까?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지 생업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단지 내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깎아 새롭게 만드는 목수로, 사람의 맛을 완성시키는 요리사로 왜 거듭날 생각은 못할까? 왜 우리는 박제화된 신앙에 머물려고만 할까?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각자 직업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생업을 살아나가는데 나의 경쟁자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장사를 하면 남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어떤 장사, 어떤 직종,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에 너를 쓰리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시몬과 안드레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금 나에게 나를 따라라,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응답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몬과 안드레아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시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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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주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이 제대 위에서 당신의 은총을 구하는 이 지향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 소망에도 귀 기울여 주소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송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제 송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송탄 축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생활에 복귀하려고 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끌고 계시니까 연중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시고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